그 개성공단 어떻게 도대체 만든 겁니까? 남한에서는 그때 이제 일부 언론에서 뭐라고 했나, 뭐, 휴전선을 위로 밀어 올리는 효과가 있다. 그랬어요. 예. 남쪽에서 이제 오니까 뭐 개성공단이 민족 화해와 협력의 장이다. 또 그다음에 개성공단이 이제 남북 경제 협력의 시범이다. 뭐 이렇게 이제 미사구려를 많이 붙이는데 저는 그 개성공단 합의가 될때 북에 있었어요. 네, 북한 내각이 있었으니까 이걸 아는데 합의가 될 네, 때겠구나. 합의가 될때 개성공단이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는가를 남한의 언론이 그걸 미화시켜서 거짓을 그렇죠. 미화시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개성공단이 만들게 된 취지가 말하자면 6.15 공동선언과 관계되는데, 물론 고추보기는 뭐 남북경제연합 경제협력도 맞고 뭐 민족화합도 맞는 것 같은데는 만들게 된 취지는 2000년 6월 달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을 이제 방문했지 않습니까? 평양 방북했을 때, 그때 김정은이하고 이제 김대중이 마주 앉아서 무엇을 산출해내는가 하면, 말하자면 남북 통일에 대한 걸 대화하면서 어디로 이끌려고 가나 하면, 고려연방제 통일을 마지막에 꼭 이룰 때 대한 걸 합의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결론에 가서는 어떻게 만들자고 다 합의가 됐는데 마지막에 처리가 안된 것이 미군이 있으면 남북연방제 안 된다. 여기서 딱 걸린 거예요. 예. 두 정상이 마주 앉아다. 그러면, 야, 김대중 대통령이 미군 내보내서 나가서 했던 건데, 김대중 대통령이 마지막 날에 국방위원장님, 반공법, 국가보안법은 나가면 해체하겠는데, 미군은 제가 못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과 그때 그것을 듣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미군은 내가 내보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우리 미군을 내보내기 위한 무엇을 하나 작전을 짭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미군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남북, 국민이 합쳐서 이제 한 마음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읍시다. 그러자면 우리가 남북이 합쳐서 경제를 협력해서 경제를 같이 발전시켜 나간다는 걸 보여줍시다. 우리 경제협력단체를 하나 만듭시다. 그 우리 민족끼리 이제 네, 거기다 이제 우리 민족끼리를 붙여서 세계적으로 보라. 이번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우리 민족끼리 이제 합쳐서 경제도 운영하고 하니까 미군이 더 우리를 감시하거나 우리를 통제할 권한이 없다. 나가야 된다. 하고 세계적으로 여론을 환기시키고 또 남한에 있는 남조선에 있는 이 우리 좀야그 친북 좌파 그 성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라 이렇게 미군만 이제 우리가 미군이 없어도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할수 있다 이 여건을 지어줘야 한다 이 조건하에서 만들어 놓은 게 그때 합의한 게 개성공단입니다. 그때 개성공단 만들어 놓고 개성공단 하자고 대표단이 합의를 하고 그러면 그 후에 김정일이가 대한민국을 방문하도록 하면 그때 합의가 됐어요. 그렇지, 예. 근데 대한민국을 김정일이가 대한민국을 방문하려고 하니까 대한민국 내에서 군부에서 김정일이 이놈 새끼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죽이 같다고 강경파가 떠들었답니다. 북에서 제가 알고 있는 데는. 그래서 그때 김정일이 못 나오고 제주도 가서 그러면 하자 했던 건데 대한민국 군부 사람들이 그것도 허용 안 했답니다. 아, 제도도. 예, 그래서 김정은이가 끝내 한국을 방문 못 했어요. 예, 못 했죠. 남북연방제 그거 때문에. 아, 자기 오고 싶으면 했습니다. 그때 하자고 오갔다고 다 평양 6.25 때는 다, 6.15 때, 합의 때는 다 합의가 됐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때 비춰가지고 개성공단 문제를 약간 보류했댔어요. 아, 그래도. 김대중 이거 힘이 없네 이거하고서 그래서 그 다음에 김정일이가 누구한테 붙었나 하면 중국의 양빈인가 한 사람 끌어들여가지고 양빈이라고 생각하고. 양빈이 끌어들여가지고 신우주의 축구를 만들라고 내밀됐습니다. 개성공단 뒤로 제쳐놓고 김정일이가 돈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돈을 받아 핵 개발하겠는데 핵무기 만들겠는데 돈이 당장 문제거든요. 근데 남쪽에서 들어올 기미가 안 보이니까
양빈이 끌어들여가지고 신우주 축구 만들면서 거기서 돈을 받아서 핵무기 제작이랑 미사일이랑 만들려고 하다가 그걸 중국 아들이 되면 중국 정부에서 눈치채가지고는 양빈이를 구속시켜서 감방에 집어였어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는 개 닥쳤던 개신세대가 국제적 망신했어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돌아서서 아. 남쪽에다 압력을 가해가지고 그때면 정주영이 남쪽에서는 현대에다 압력을 가해가지고 정주영 들어가서 북한 그때 아태 말하자면 김용순이가 지휘하는 아태남 선전 선동부 그 경제기구로 옆에다 말하자면 형식적으로 만든 아태기구하고 만들어놓은 게 그때 그 개성공단이에요. 그게 아. 그래서 그 개성공단 만든 게 첫째는 미군을 내보내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한 국제 사회적 여론환기로 만들었고 두 번째는 김대중 대통령이 재정적 지원을 주겠는데 우리 지금 남한의 여론이 이래서 공식적으로 못 주겠다 하니까 그럼 개성공단이나 이런 공단을 만들어 놓고 노동자들 노임 형식으로 달라 해서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 때문에 만들어진 게 개성공단입니다. 근데 남쪽에서는 그거 가지고 뭐 이러저러게 여러 가지 뭐 미사무료를 붙이는데 북쪽에서 사람들이 우찌어 솔직히 말해서 애들부터 미군을 그렇죠 미군을 내보내기 위한 국내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조건 첫째 그 다음에 현화를 달러를 받아 지원 남쪽 정부로부터 지원 받아야 돼 하겠는데 그 통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조건으로 만든 게 개성공단입니다. 현동을 네, 남쪽 분들은 아직도 김대중의 햇볕 정책이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예. 솔직히 탈북자들이 예. 그래서 개성공단을 만들지 말라고 저도 엔처스기부터 막 아. 인터뷰도 하고 강연도 하고 했는데 끝내 말을 안 듣지 않았습니까? 예.